다음 중 회전인 무인 비행장치의 동력장치로 적합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무인 비행장치의 동력장치들에는 크게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과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터로 구분됩니다. 엔진을 사용하는 소형 무인 비행장치의 경우 주로 글로 엔진으로 알코올 또는 경유가 사용되고 대부분의 동력장치는 배터리로 구동되며 전기 모터를 사용합니다. 모터가 사용되는 경우 대부분 직류 모터로 직류 전원을 사용하지만 브러쉬의 존재 유무에 따라 브러쉬 모터와 브러쉬리스 모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전기 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콥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드론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프레임, 모터와 프로펠러, 전자속도 제어보드, 비행 제어보드, 송수신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론의 구성 요소는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장치들을 말합니다. 1번 FC. FC는 장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센서에서 감지된 신호를 분석하고 수신기에서 받은 신호를 변속기로 보내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FC는 구성 요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2번 ESC. ESC는 모터 회전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해주는 장치입니다. FC로부터 신호를 받아 전기적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변속기가 없다면 모터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없으므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3번 프로펠러. 프로펠러는 ESC로부터 모터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프로펠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드론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4번 GPS. GPS는 위치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S가 없더라도 드론을 띄울 수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제어하지 못하다 보니 조종자가 원하는 비행이 힘들어집니다. GPS는 드론이 띄어졌을 때 비행을 안정적으로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GPS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1종에서 3종 조종 자격시험 응시자의 자격으로 맞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종에서 3종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며 4종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0세 이상입니다. 추가로 초경량 비행장치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 조종자 취득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만 14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항공종사자의 음주 제한 기준은? 답은 1번입니다. 항공종사자의 음주 제한 기준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에 대해 환각물질 섭취, 금지 및 음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공 업무 및 객실 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항공법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업무 또는 객실 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화물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제한 기준은 1번 0.02%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조종기 미사용 시 보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보기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충전기에서 배터리를 분리해서 보관한다.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방치하지 말고 모니터링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충전기에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는 것은 상온 22도에서 28도 사이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만약 40도에서 50도 같은 곳에 보관을 하게 된다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는 것은 2번.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맞는 답입니다. 4번. 보관 온도는 상관없다. 보관 온도는 상관이 없다는 것은 틀린 답입니다. 2번과 3번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는 온도는 40도에서 50도 및 영하 10도가 되겠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또 너무 춥게 되면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보관 온도는 상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